안녕하세요, 무화 여러분, 어소장입니다. 저는 오늘 실사용 면적 55평 정도 되는 큰 프로젝트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가족분들이 무화의 찐팬이셨어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요. 결과물이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서 제가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리죠. 집을 정렬할 때는 어떤 면을 맞추거나 축을 정리하거나 했을 때 집이 굉장히 정돈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집은 축이 정리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면 다 구조벽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비포 애프터가 가족들의 필요에 맞는 아주 좋은 기능과 또 미학적 아름다움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현관으로 가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여기는 현관인데요. 비포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손으로 가리키는 왼쪽 부분이 깊은 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좀 사이즈를 탁피트하게 만들어 놨더니 50평대 현관치고는 답답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의를 해서 이쪽 장을 400 정도 되는 깊이로 만드는 대신에 좀 안으로 밀어 넣었죠. 그랬더니 조금 더 현관이 넓어져서 이 집 전체 평형대와 맞는 현관 사이즈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수납 자체는 전혀 부족하지 않고요. 하부 같은 경우도 지금 띄워서 신발을 밑에 보관하시도록 살짝 띄워놨었죠. 이렇게 허리 부분을 이렇게 파놓은 디자인 많이 있죠. 이것도 나름의 룰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가능하면은 바닥에서 900 정도 높이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 중에 아일랜드가 가장 높은데 걔가 900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높이를 맞춰서 했고 위에는 뭐 300 정도를 올려놨지만 조금 낮게도 좋고 높이도 좋아요. 그리고 이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중문은 좀 필요하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깨끗한 유리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여기가 독립식 아파트라서 외부인들이 우리 집을 들여다보고 하는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투명 유리로 개방감을 줬고, 그 들어왔을 때 중문 너머의 복도 벽에 그림 하나를 걸면은 이 집의 인테리어가 만들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요. 강화도 손잡이의 브론즈 컬러가 굉장히 예쁘죠. 이 컬러가 집의 베이스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집의 인테리어를 느낄 수 있는 그 시그니처로서 제가 이렇게 집어넣었는데요. 공룡부로 가셔서 제가 이런 컬러와 공룡부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여기는 주방입니다. 이전에 어땠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걸어서 들어왔을 때 주방과 거실이 바로 면해 보이는 그런 구조예요. 그럼 들어오자마자 이제 뭐가 보이느냐가 중요하겠죠. 기존도 약간 이렇게 대면형 형태긴 했는데 좀 짧은 아일랜드와 냉장고 끝선부터 싱크대와 쿡이 안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였습니다. 고객님과 말씀을 나눠보니까 한 가지 고민이 있으셨대요. 우리 아내분께서 요리를 되게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대면형은 너무 하고 싶으나 이 유지관리가 잘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가 대면형 형태의 디자인과 프라이빗한 형태의 주방을 두 개를 보여드렸는데 0.1초 만에 대면형 배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레이아웃을 기본으로 잡고 디벨롭을 해서 이렇게 멋있는 주방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대면형 주방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수납이에요. 수납 공간이 동반되어야 오픈형 구조의 주방이 위에 뭐 자꾸 안 올라와 있고 지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전 구조에서는 싱크대와 쿡탑이 냉장고 끝선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냉장고 세대 배치하고 나면은 키 큰 장이라고 할 만한 수납할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대면형의 형태를 띄고 있었지만 드라마틱한 개방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납이 충분했던 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저희가 싱크와 쿡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바깥으로 구조 변경을 해서 가지고 왔죠. 그리고 얘가 앞뒤로도 수납이 가능하고요. 뒤에 키 큰 장 자체가 한 라인으로 깨끗하게 정리가 되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수납과 그리고 우리 오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수납 용적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있으면 정말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조 주방이에요. 백조가 이 호스 위에 고고하게 떠 있잖아요. 근데 이 떠 있기 위해서 발밑에서 겁나게 발을 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주방이 깨끗하고 잡지에 나온 것처럼 유지가 되려면 공간이 존재해야 얘가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요리를 한다는 의미가 시장이나 마트 가서 이렇게 양파도 사가지고 와서 그것도 자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놓여질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저 보조 주방이 팬트리 역할도 할 것이고 가능하시면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보조 주방이나 다용도실이 따라가주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가 이거를 적용할 수 있었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면형 형태의 무언가가 있었는데 안쪽이 주방이 다 차지하고 있었죠. 이것들을 밖으로 끄집고 나오면서 키큰장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따라가지고 저희가 보조 싱크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세탁실이 있었던 그냥 큰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얘를 우리가 절반으로 나누고 보조 주방을 할애하고 공간을 또 나눴죠. 그랬더니 원래의 주방
주방이 면적상으로는 줄어든 게 맞는데 훨씬 더 수납도 많아지고 편리해지고 아름다워졌죠. 저는 이게 디자인의 힘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주방으로 들어가는 저기에 구멍이 뚫려 있죠. 저기는 우리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는 구멍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좀 재밌는 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1100에 3700 정도 되는 굉장히 광활한 아일랜드인데요. 앞쪽에 저희가 혼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요 디자인이나 디테일을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아침에 일찍 나가실 때는 갈아 만든 주스 같은 거 한 잔씩 마시고 나가잖아요. 그럼 간단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혼바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저녁에는 아일랜드만 불 켠 다음에 여기서 제가 술 한 잔씩 하거든요. 그럴 때 되게 사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런 디자인을 했었고요. 우드가 지금 아일랜드 세라믹 위에 딱 올라타 있죠. 해외의 바를 가 보시면은 900이라 부르는 이 아일랜드보다 혼바가 실제로 더 높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바치아가 되게 높아요. 그걸 가정집에서 적용하기가 너무 높으니까 제가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아마 이런 댓글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무인데 이 물팁은 썩지 않느냐? 썩죠. 썩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몸통 구조를 베이스로 잡은 다음에 무늬목 피니쉬예요. 근데 이런 피니쉬 마감을 할 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올스테인처럼 이렇게 침투되어서 물을 밀어내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이 혼바 같은 경우에는 아예 피막을 입힌 거예요. 도막을 입혀서 물이 흡수가 되진 않아요. 그냥 혼바로 쓰시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건 아마 무아가 처음 보여드리는 걸 겁니다. 저희도 처음 써봐서 피처 린서라고 부릅니다. 컵을 저기다 뒤집어서 딱 누르면은 물이 쫙 올라와서 컵이 씻어집니다. 이거 보통 어디에다가 쓰냐면은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데 컵을 많이 쓰는 데 가면 제가 꼭 설치가 돼 있어요. 우리 아내분께서 너무너무 저걸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주거인데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주의할 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작동하는 구조 자체가 컵을 뒤집어서 눌러가지고 이거 물이 올라오는 구조잖아요. 값비싼 와인잔은 절대 뒤집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입술이 닿는 부분이 되게 얇거든요. 거기가 되게 잘 깨져요. 그래서 레스토랑에서도 와인잔은 저걸로 안 씻어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기 왼쪽 편에 보시면은 문짝이 다 달려있는 가구장이었었는데요. 또 아일랜드가 크기도 했고 디자인적으로 좀 공간이 끊어지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향신료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오픈장을 하나 만들어드렸어요. 근데 조명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고급스럽죠. 이런 것들은 세라믹과 이 벽에 있는 재료를 끊어주는 의미로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에 지금 안 잡힌 곳이 하나 있는데요. 전체를 바라보는 이 파사드가 굉장히 리듬이 좋고 아름답거든요. 자리를 한번 옮겨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일랜드에 서서 촬영을 할 때 자꾸 이쪽으로 눈이 가서 계속 쳐다보곤 했었는데요. 공간적으로, 기능적으로 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기는 원래 팬트리 공간이었어요. 근데 집이 면적이 크다 보니까 사실 수납할 때까지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족분들하고 필요한 행위를 쭉 말씀을 나누다가 이 공간 정도는 혼바로 좀 확장을 해도 좋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 혼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피 머신이라든지 시즌별로 내가 뭐 디스플레이 하고 싶은 것들이 여기로 놓여지게 될 거예요. 거실이나 공용부라고 부르는 곳에서 필요한 수납들을 이 하부가 좀 받아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혼바를 제안했던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 집은 시원하게 한 면이 정리되어 있거나 정렬되어 있지 않다. 지금 다 어긋나 있잖아요. 다 구조벽체 같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도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되게 다채롭지 않으신가요?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복도라고 하는 이 공간 하나를 두고 주방이네, 다이닝이네, 리빙, 거실이네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혼바가 복도 너머로 오게 됨으로써 주방 다이닝 공간이 복도 너머로 확장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공간이 되게 다채롭습니다. 거기다가 또 활용 경점으로 포인트까지 딱 들어가니까 굉장히 유니크하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아가 컬러를 잘 쓰잖아요. 근데 우리 고객님들이 무아에 찾아오실 때 컬러를 쓰면 있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컬러를 되게 기대하는 마음도 가지고 오세요. 이번에 우리 고객님도 똑같았어요. 컬러를 한번 써보고 싶은데 잘못 매칭되면 어떨까라는 또 두려움도 한 번도 그런 환경에 살아보신 적이 없으니까 고민을 많이 하셨었는데요. 우리 고객님께서 주황 컬러를 딱 집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고요. 저희가 대화 도중에 노을 지는 하늘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해서 매치 조합을 한 다음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주황 컬러는 입문할 때 굉장히 좋은 컬러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집에는 보통 바닥재나 주방 가구재를 쓸 때 브라운 계열을 많이 쓰죠. 이 주황도 브라운과 유사색이기 때문에 톤 온 톤 디자인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궁금해 하시니까 컬러를 어떻게 쓰는지. 첫 번째, 주황 컬러를 쓰기 위해서는 베이스 컬러가 아이보리 톤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보시면은 눈에 보이는 큰 면적의 컬러들이 아이보리로 잡혀져 있죠. 그리고 주방에 들어갔었던 이런 큰 아일랜드가 이 하부 컬러를 티크 컬러로 썼어요. 이 티크 컬러가 브라운 색상 계열 중에 명도가 낮고 채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 티크 컬러를 명도를 더 올리고 채도를 더 올리면은 주황 컬러가 돼요. 그래서 두 가지의 컬러가 유사색이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이유고, 톤 온톤이라고 설명드렸던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컬러 조합 버전이 약간 묵직한 느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밝은 느낌의 이런 컬러 조합도 원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나 답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것보다 밝다는 거는 오크 계열의 바닥 마감재나 가구재를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는 어떤 포인트 컬러를 쓰시면 좋으냐, 더 밝은 주황을 사용하시면은 찰떡같이 매칭이 됩니다. 이렇게 조합하시면은 실패하지 않는다. 거실도 굉장히 슴슴한데 고급스럽거든요. 제가 거실로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실입니다. 가족끼리 TV를 보거나 이런 거 하는 행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소파와 TV가 마주보는 배치를 했었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 소파 배치와 공용부의 관계를 설명드린 적이 있잖아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소파 배치를 창가 쪽으로 기역자로 놓아서 공간이 안으로 이렇게 닫히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프로젝트에 우리 가족분들이 형제간의 우애가 너무 좋아서 이 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온다, 가족끼리 서로 쳐다보고 대화하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다고 하시면은 이 소파 배치 카우치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반대로 갔어야 되겠죠. 그랬으면 이렇게 안으로 열리잖아요. 요번 우리 가족분들은 여기 앉아가지고 노을 보는 것도 너무 좋아하시고, 이미 가족 구성원에 비해서 공용부가 너무 큽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좀 영역이 나눠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저희가 스타일링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같이 운영하는 이유기도 해요. 얘의 위치에 따라서 집의 분위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 뒷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금 다이닝에 있었던 저 벽체와 이 라인이 맞지도 않고 안 맞는 것도 아니고 너무 애매하게 이렇게 공간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역으로 좀 이용해서 아예 단차를 좀 더 확실히 만들어서 영역선을 가지게 만들었었죠. 여기서 딱 바라보면은 소파 뒤에 벽은 이렇게 큰 면으로 지금 잡혀져 있죠. 그리고 뒤에 다이닝에 있는 뒷벽이, 여기 지금 우리 또 시래기로 나가는 공간이 또 페이크 도어가 있거든요. 이 면은 이렇게 단차가 깨끗하게 이렇게 딱 나 있어요. 아일랜드와 연결된 오픈장도 큰 면 안에서 이렇게 쏙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리듬이라 생각해요. 면이 튀어나오고 살짝 들어가고 다른 위계로 또 들어가고, 또 끝에는 이렇게 같은 면의 선상이 있는데 책장이 이렇게 격자의 형태로 비워져 있고. 사실 이거는 직관의 영역이라서 막 이런 법칙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걸 맨날 고민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집은 라인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간이 리듬 있고 재미가 있다. 그리고 이 TV홀을 보시면은 앞으로 좀 돌출이 되어 있죠. 왜 되어 있느냐, 이 논리가 있습니다. 이 집이 저 복도에 있는 면과 TV에 있는 이 벽체가 안방으로 들어가는 도어로 원래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막 맞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틀어졌다고 하기도 되게 애매한 치수였는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애매한 치수들은 이걸 맞추려면 TV 골조벽이 더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복도벽을 다 앞으로 다 당겨내야 돼요. 이거 너무 로스다. 그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 구조벽을 밀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거실의 폭이 좁지 않은 곳이니까 차라리 얘를 좀 드러내서 공간의 영역성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시작을 했었어요. 옛날 영상 중에 레전드 거실 인테리어라고 기억나십니까? 난리가 났었던 영상이긴 한데 거기도 똑같습니다. TV가 걸리는 그 벽의 측면이 보이다 보니까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얼굴을 바라보고 걸어가서 얘를 대면하는 게 아니라 뭔가 구석에서 이렇게 이 사람 옆구리를 보고 뒤통수를 보고 걸어 들어가서 앞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보이는 옆구리 부분을 좀 밀어넣고 선반 넣고 조명 넣어가지고 자체를 좀 디자인으로 풀어봤었죠. 여기도 앞으로 당겨냈다고는 하나 지금 측면에 있는 저 부분이 디자인적으로 만들어져서 예쁜 오브제가 올라가 있지만 지금 포디움도 저희가 이렇게 감아놨죠. 이 부분들이 들어가니까 접근할 때도 나쁘지 않고 여기 앉았을 때도 메인 파사드도 굉장히 아름답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측면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런 장식장이나 이런 것들은 술을 넣어놓을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처럼 와인잔이라든지 예쁜 찻잔 넣어놓을 수 있겠죠. 이런 전체적 밸런스가 우리 가족들의 필요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아름답고, 이 재료를 표현하기 위한 이런 뭐 수직적인 분할 같은 이런 것들 좋은 베리에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방 같은 경우가 입구 자체가 달라져 버렸는데요, 제가 들어가서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여기는 안방인데요,
기존에를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에는 서재방으로 사용했던 작은 방이 하나 있고 안쪽에 큰 안방과 거기에 딸려있는 드레스룸 그리고 화장실이 있었던 구조입니다. 지금 어떻게 변화를 줬느냐.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 방을 우리가 안쪽에다 너무 잘 만들어줘서 굳이 이 방에 의미가 없다. 그럼 차라리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가져가고 싶다 하셔가지고 공룡부 입구에서부터 도어를 딱 달아놨어요. 그래서 벽처럼 보이는 저런 공간들을 밀고 들어오면 굉장히 내밀한 프라이빗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드렸고요. 안방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는 침대를 두기 분리하는 구조로 썼어요. 요즘에는 직업에 따라가지고 생활 습관이 다른 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침대를 분리해서 좀 뒤척임 이런 것들 때문에 배우자가 잠을 깨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마의자가 대부분 집에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공용부에 안마의자를 놓는 거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죠. 너무 뭐 할리 데이비슨만한 게 집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랬을 때 안방인데 침대 옆에 놓는 것도 쓰임새가 있을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제 안에 작업실 제일 안쪽에다가 넣어버렸잖아요. 정말로 릴렉스 할 때만 쓰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공간을 분할해서 안마의자 존을 만들어드렸어요. 그리고 저기는 도어를 다는 게 아니라 커튼으로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드렸죠. 커튼을 차폐하고 안마의자를 쓰면 생각보다 굉장히 아늑합니다. 이걸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화장대 같은 경우에는 공룡부에서 보셨던 우리 집 전체에 흐르는 컬러들이 딱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데리고 모시고 와서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정교한 밸런스가 있는지. 그리고 안방 화장실은 여러분들 보시면 분명 놀라실 겁니다. 정말 스터디를 많이 해서 처음 적용한 건데요. 안방 욕실은 제가 들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저랑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안방 화장실입니다. 되게 화끈한 거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 조합이 정말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시작된 거였냐. 우리 아내분께서 블랙 스타일의 호텔 화장실을 좀 가져보고 싶다. 우리 무화가 몇 번 보여드렸잖아요. 말씀하셨었는데 너무 검은 거는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고민을 하다가 달마시안에 있는 검정과 베이스 스타일의 이 먹색이 서로 이제 얘가 컬러가 맞으니까 이것과 크롬 오브제들이 잘 매칭이 잘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봤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아름다워요. 여기서 또 활용 장점이 있죠. 천장에 저희가 블랙 미로솔을 썼죠. 블랙 미로솔도 실제로는 이 천장이 막혀있겠죠. 당연히 반사 재질이 들어가니까 조명이 타일을 때려서 다시 반사돼서 천장을 때리는 구조인데요. 흰색 컬러가 많이 섞여있다 보니까 훨씬 더 천장이 이렇게 잘 반사가 되죠. 실제로 목욕을 하러 들어왔을 때 고개를 들면은 굉장히 몽환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바로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생각합니다. 폴리식이라 부르는 달마시안 타일과 매칭했던 이 무광 타일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타일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포세린 타일이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거의 광도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런 먹색에 가까운 매트한 타일이 생활하면서 약간의 얼룩들이 탔을 때 저는 이게 굉장히 밸런스가 좋아질 거라고 판단합니다. 구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조 변경을 대단하게 하진 않았어요. 변기가 공간에 딱 분리가 되어 있었고 샤워실 공간에 딱 분리가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정리만 깨끗하게 잘한 거죠. 그랬더니 굉장히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아주 훌륭한 화장실이고요. 한 가지 옵션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욕조가 있고 세면대가 이게 끝입니다. 근데 자 이번에 우리가 어떤 디테일을 적용을 했죠? 이 세면대 덩어리가 욕조 위에 올라타 있어요. 그랬더니 욕조 기능을 가지면서도 정면에 들어왔을 때 세면대가 훨씬 더 넓어졌죠. 여러분들 이거 한국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 욕조 아니면은 세면대가 딱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교집합을 시켰습니다. 개방감도 있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리고 상판을 더 길게 쓸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밖에 공용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사용하실 거라서 아이보리 계열의 아주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약간의 포인트를 줬습니다. 상부장과 베이스 타일의 미드웨이 부분에 쪽타일을 저희가 집어넣어서 이것도 톤이 되게 어우러지면서 아름답게 만들어 드렸고요. 여러분 재밌는 게 이 집에 이 두 개의 화장실을 말고 화장실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자녀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인데요. 그 공간으로 가서 저희가 어떤 논리로 저 공간이 나왔는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여기는 자녀방들이 있는 곳입니다. 위치상으로 어디에 있느냐, 현관에 들어와서 왼쪽편에 있었던 공간입니다. 이전에 어땠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방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방문 안에 딸려있는 화장실이 하나 있었죠. 이런 게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부모님 모시고 살거나 자녀 세대랑 같이 살 때 세대 분리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방 안에 화장실이 안에 딸려있듯이 밖에 있는 작은 방에 화장실이 딸려있는 거죠. 자녀가 둘이 쓰는데 자녀 둘 중에 하나만 화장실 점유했으면 싸우잖아요. 저희가 이 도어를 없애버리고 자녀방 위계를 맞춰드린 다음에 이쪽 화장실도 공용부로 자녀들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요만큼이 골조 벽체입니다. 이거 자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골조가 다 살아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이 구조를 변경을
작업을 해서 공간을 새롭게 구획한 거죠. 그리고 이 자녀들 화장실은 자녀들이 있을 거라서 조금 더 키치하게 저희가 디자인했는데요. 그럼 한번 이동하셔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분위기가 다르죠.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고 여기에 맞는 빈티지 타일이라 부르는데요. 이 면이 되게 볼록볼록해요. 이 타일이 포인트로 들어갔고요. 또 이렇게 테라초 타일이 베이스를 잡아서 너무 무겁거나 좀 묵직한 그런 느낌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녀분들이 성인기까지 쓰실 때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복도 사이 공간을 저희가 파우더로 만들어 드렸죠. 그래서 우리 남매가 사용하는 파우더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도어 맞은편에는 팬트리가 있었는데 이제 공용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팬트리가 되어 그래서 가족들의 짐을 저기다 넣을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무아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도 그렇고 무아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뭔가 대단한 구조 변경을 엄청나게 해야지만이 우리 집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골조 벽체이기 때문에 철거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행위와 필요와 그리고 취향이 반영되어 있지 않나요? 저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좋은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벽을 부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잘 찾아내는 것 같아요. 무아 같은 이런 회사들을 100% 이상 활용하는 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디자인을 만나시면은 저 아일랜드 필요합니다. 팬트리 필요합니다. 뭐 만들어주세요.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을 잘 사용을 못하시는 거라 생각해요. 저희가 필요한 거는 여기서 어떤 불편함이 있었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싶고 우리 가족한테 어떤 일이 발생된다를 말씀해 주시면 그것들을 공간적 솔루션으로 제가 조합해서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최근에 아시는 대표님한테 들었는데 대면형 주방이 되게 하고 싶은데 폐쇄형 주방도 갖고 싶다. 그래서 뭐 유리로 막아달라 이런 얘기 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것들이잖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디자인을 신뢰하시고 근거에 따라서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은 집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 케이스를 좀 집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